한 환경업체가 충남 서천군 비읍면 일대에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천막 농성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천군 비읍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한 환경업체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을 건설한다며 서천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소음과 진동은 물론 폐기물 분진 등이 발생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이런 나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그 침투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로 인접 지역에는 우리 비인면이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중간 편의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비인면의 위생관계가 너무나 엉망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이 신청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부지는 마을을 지나는 21번 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마을과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주민이 귀농귀촌하며 이곳을 찾았지만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군의 정책이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유방암을 발병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계속 식당 다니면서 우리가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그 공덕동에서 살다가 그런 것 같다. 공기 좋은 데로 가자. 물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건강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저희 개인 힘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발 사업자 측에서 환경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비인면으로 이사 오게 된 동기는 지 건강이 암이란 병을 얻게 돼가지고 조기 퇴직하여 여기 왔습니다. 행복한 군민, 활기찬 서천을 앞세우는 서천군청에서는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여기에 건축물 폐기장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군민을 갖다 죽이는 거고 똑같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 서천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 대상이자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나온 침출수가 배수로를 통해 바다까지 흘러든다면 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감돌고 있습니다. 장항에 지금 대규모 이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자가 주장하는 깨끗한 쾌적한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산단에 가서 유치를 해야지 왜 주민들하고 인접한 곳에 왜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강력하게 우리는 반대를 하고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천막 농성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서천군은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하고 오는 12월 8일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듣는데 이제 반대만 하는 가지고 저희들이 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사항이 이제 입지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적정하게 거기서 운영할 것인가를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에 거기 지역은 어렵겠다든가 아니면 가능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을 두고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충돌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13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서천 갯벌입니다. 등록 면적만 15.3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수백 종의 수산생물과 천연 기념물 등 희귀조류의 서식지입니다. 폐기물이 들어서는 곳과 불과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 건강은 물론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옳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